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또 날씨도 그럭저럭 화창하네요. 우요 아이 컴프톤이라는 아이예요. 좀 독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작년에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또 양쪽으로 다 꽃에 올려주고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되니까 살짝 어무리고 있네요. 요런 아이 요런 모습에서 요런 예쁜 꽃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 신비롭죠. 다육이의 매력은 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육을 이렇게 콩분부터 조금 큰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육이 빠져서 식물에 빠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의 얘기는 식물에 빠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식물 보면 다 좋고 또 키워보고 싶고 또 이쁘고 그러던 중에 제가 또 제라늄 제니를 또 선물 받으면서 또 제라늄에 또 관심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육이도 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식물을 키우는 재미 뭐 이런 키워 나가는 재미를 제가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여기 신동꽃이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 또 피어나고 있네요. 거의 뒤에 아이들은 일찍 핀 아이들은 거의 져가고 있네요. 작년에 정말 대머리 돼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울 내내 꽃 보여준 위시클라멘이 또 이렇게 씨 맺어가지고 이렇게 씨 뿌려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면 씨 뿌려주면 되거든요. 옆에 그냥 꽂아줘도 되고 또 따로 심어줘도 되는데요. 제가 씨 발화한 아이는 제 동생네 정원에 데려다 놨습니다. 오늘도 정원에 데리고 가려고 한 바구니 담아놨습니다. 제가 제니를 선물 받으면서 제가 키우기 시작한 몇 안 되는 제라늄 중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 키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내 따라와 보실래요? 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법 많이 이만큼 이게 10cm 조금 넘는 높이 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라늄 키만 해도 60cm 이 분포함하면 거의 70cm 사이즈의 외목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그냥 외목대 형성이 돼서 그냥 살짝 다듬어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꽃도 너무 예쁘게 꽃들을 두 개 여기 또 달아주고 이렇게 여러 개 꽃 인심도 좋게 이쁘게 자라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 중간에 나오는 요런 겨순들은 요렇게 떼주시면 돼요. 떼서 또 꽂아놓으면 또 되잖아요. 이렇게 떼서 삽목하면 또 똑같은 아이가 또 나오고 이렇게 늘어나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 나누는 재미도 있고 식물 키우는 재미가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레드 판도라도 제가 삽목해 놨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요 우리 삽목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스 로즈도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고요. 소박한 다육맘이 삽목이로 보내준 아이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해졌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는 에케비로사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작년 여름에 너무 힘들게 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심었는데요. 꽃이 그냥 연약하지만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의 끝없는 식물 사랑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여행이 한 일주일 후쯤 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걱정이 사람 가족 걱정보다 이 식물들 걱정 때문에 지금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아이는 걸어놓고 키우고 있는 총채. 이 아이도 첫 꽃인데 굉장히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몸이 어느 정도 컸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골든 애니버셜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진짜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
꼭 이거 제라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추천도 드렸던 아이인데요. 정말 꽃도 이쁠 뿐더러 어쩌면 꽃 인심이 이렇게 좋고 또 순둥순둥하기는 정말 제가 가지가 여러 개 나온 거 바닥에서 가지가 여러 개 나온 걸좀못 보는 성격이라 제가 그렇게 이렇게 외목대 형식으로 이렇게 잘라줘도 아주 예쁘게 그죠?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는 입장 색감도 어느 날이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별의 눈물이 햇빛이 갔다고 이렇게 잎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되면서 서서히 날씨가 좋아지면서 햇빛이 거의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풍은 이창 곁에 있는 아이들이 통풍은 잘 되지만 햇빛이 부족한 상태라서 제가 뭐 웬만한 아이들은 동생네 정원으로 다 옮겨주고요. 정말 그렇게 햇빛에 민감하지 않는 아이들 위주로 베란다에 두고 있는데요. 다육이들은 거의 거리대, 제가 거리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놨고요. 정말 남양집의 비애입니다. 겨울에는 좋아요, 대신에. 햇빛에 두면 이런 꽃들이 빨리빨리 져버리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 방근을 완전 그늘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옮겨줘서 꽃을 더 오래 보기 위해서 그늘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꽃 피는 동안에는 많이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꽃이 피고 나서는 햇빛 속에 계속 두면 금방 막또 꽃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비가 맞거나 햇빛을 너무 쨍하게 보거나 하면 꽃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꽃을 오래 보려면 그늘로 옮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라사리가 햇빛이 부족하니까 꽃을 못 피워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동생네 정원으로 지금 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물을 뿌려가지고 물 주면서 물을 다 흘려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나중에 예쁘게 꽃핀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반면에 이 크리스마스 로즈는 정말 햇빛 그 부족한 곳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주고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작은 꽃 피는 거좀 보시겠어요? 우와,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꽃 보세요. 잎보다 꽃이 더 많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다 꽃이잖아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보이시죠? 지금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인데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릴 때마다 꽃만 보이죠? 이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아이가 정말 꽃을 오래 보여주고 또 햇빛 쨍하지 않아도 햇빛 덜 타고 예쁜 아이 같아요. 그렇죠? 이꽃 색감이 은은하니 다들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쁜 것 같아요. 밑에 꽃 보세요. 여기 밑에부터 위에까지 그냥 꽃이 얼마나 많이 피고 또 오래 가는지. 그래서 베란다가 폭닥폭닥해도 자꾸만 다른 꽃들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꽃들의 매력이 다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매력이 따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래기 따라서 이렇게 타이로 묶어놓은 우리 호야는 언제쯤 꽃을 보여줄까요? 잎만 봐도 예쁩니다만. 햇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이게 또 아이들 바깥 거리대까지는 아직은 햇빛이 남아있네요. 러블리 로즈도 당연금도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날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